여러분, 제가 오늘은 상길포항 왔어요. 상길포항 등대 쪽이 포인트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계시죠? 저도 여기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고고 때부터 잡히려나? 고고 때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럭이.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텐션 저도 입질이 전혀 없고요. 한번 자리 이동해 볼게요. 여기 발판이 썩 안전하지를 않아서 여러분들 오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성몽이나 성문도 그렇고 장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발판은 제가 잘 다니는 안흥 쪽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면서 한번 훑어볼게요, 제가. 여기 상길포항에서도 가변차비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씨알이 우럭이 큰 사이즈가 별로 나올 시기가 아니라서 깊이 받쳐서 웜을 펄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아까 핑크색에서 한번 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펄로 한번 바꿔볼게요. 텐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림이 심하니까. 저는 우럭 동상도 있어서 우럭 성지나 다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식장 우럭도 가두리가 많고 캠핑 할 수 있는 공간도 좋아서 차가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4월이니까 날씨가 좋죠, 아무래도. 날씨를 봐서는 엄청 잡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이 자리 벽치기로 잡은 데서 한번 가서 공략해 볼게요. 제가 잘 다니는 그 안흥해양 그 태안에 거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거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제가 캐스팅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마리를 잡아야 될 텐데요. 차비가 가벼우니까 질 꼬임이 심해요. 묵직해야 되는데. 지금 만조 시간 다 됐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수심은 4~5m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안흥, 제가 다니는 안흥항 그쪽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입질 오는데. 아, 제가 옛날에 여기서 많이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쪽으로 와봤는데, 여기 가두리는 많이 가봤죠. 그래서 한번 옛날 생각나서 한번 와봤는데 확실히 태안만큼 안 잡힙니다. 가까운 데일수록 안 잡힌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도 깡을 하나요, 여러분? 아, 미치겠네. 그냥, 아, 장거왕에서도 제가 못 잡았잖아요. 뭐 엄청 잡힌다 그래서 가서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 여기서도 또 못 잡으면 너무 속상한데요. 태안으로 다녀야 되나요, 제가? 제가 맨날 가는 아지트 거기가 최고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입질도 없나요? 아까 생미끼로 새우 써봤거든요. 근데 새우도 안 잡히더라고요. 지렁이 쓰신 분들도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오늘. 아까 제 옆에 지렁이 쓰신 분들 한 마리도 못 잡으시잖아요. 꼴뚜기 쓰신 분들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예 뭐 입질이 있어야 뭐 잡죠. 지금 만조 시간이라 입질이 와야 되거든요, 원래. 조그만 사이즈라도 입질이 와야 돼요. 이렇게 텐션 주고 하면 조그만 거라도 지금 물 텐데 전혀 없어요, 입질이. 아, 4월인데 왜 이러죠? 원래 4월부터는 잡히거든요, 여러분. 4월 보통 4월 20일 넘어갖고는 그때부터는 입질이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요. 그전에는 좀 덜 잡히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잡히진 않는데 4월 말일쯤이나 와야 되나. 제가 안흥에서는 꼴뚜기
새우, 오징어 세 가지 쓰잖아요. 여기는 제가 옛날부터 다녀봤는데 그런 게 안 물고 멸치하고 지렁이, 오징어 이렇게 물더라고요. 아까 새우랑 써봤고 안 물고 그래서 했는데 채비가 가벼워서 이렇게 줄이 꼬입니다. 채비가 가벼우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서 빨리 착 내려가줘야 되는데 납이 가벼우면 유석이 빠른 데서는 납이 가벼운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잔잔한 물에서는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밑걸림이 덜해요. 입질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캐스팅하고 안 잡힐 때는 바다는 안 잡힐 때는 끝까지 안 잡히더라고요. 만조돼갖고도 안 잡히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철수할 생각이거든요. 민물 낚시 같지 않고 바다는 만조 시간 돼서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더라고요. 자 마지막 캐스팅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질 없으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파트에 장고항 갔다가 깡치고 오늘은 삼길포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서 출조했는데요. 삼길포 등대에 조사님들 많이 계신데 삼길포에서도 제가 깡을 치네요 오늘. 다음에는 제가 다시 잘 잡는 안흥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기가 제일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 요거 회 뜨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 이만한 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만한 걸 못 잡고 제가 사갑니다 여러분.